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숨겨진 수조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쪽은 어디냐면 낭떠러지 계곡입니다. 낭떠러지 계곡의 숨겨진 장소인데 이 장소로 어떻게 오냐? 한번 제가 다시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디에서 왔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일단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몹이 리젠이 되어서 제가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영상 편집 같은 거를 할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 프라이스로 보여준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사미 계곡이에요. 낭떠러지 계곡의 신사미 계곡 쪽인데 이제 지금 이 귀불에서 이쪽 앞으로 가면 정규 루트로 갈수 있지만은 뒤쪽 숨겨진 길이 있습니다. 자, 뒤쪽 숨겨진 길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잡몹 두 마리 있었죠? 잡몹 두 마리 잡아주시고 벽을 타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벽을 타서 올라가 주시고 벽에서 기대어서 이렇게 건너가면 됩니다. 이쪽 길로 가시면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숨겨진 수족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 저쪽 무덤가 앞에 보이시죠? 이 무덤가 앞에 여기에 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이템이 반짝거리는 표시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그 물건 같은 게 떨어져 있죠? 이게 숨겨진 수족의 첫 번째 이제 제가 보여준 장소고요. 낭떠러지 계곡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줄 장소로는 어디냐? 바로 아시나성 본성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시나성 본성으로 가시다 보면은 오늘은 이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낭떠러지 계곡, 아시나성 본성, 그리고 아시나 밑바닥 이세 곳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아시나성 본성으로 불상을 이동하시면요, 천수각 상층 무사대기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으로 일단 먼저 이동하세요. 만약 이곳을 안 뚫렸다 싶으면은 아시나성 본성에서 이제 속독제 도당에 이제 봉화가 있어요. 그 분홍빛깔의 이제 그 봉화 연기 같은 거를 이제 따라가시면은 이쪽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 사무라이들을 하고 마주하게 돼요. 그럼 사무라이들을 천천히 암살하고 가야겠죠. 자, 이쪽 사무라이도 저를 발견하기 전에 이렇게 기척을 최대한 죽여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뒷골문을 쫓아가서 처단해 주시고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도 공격은 하지 않지만은 소리를 내면서 고자질을 하기 때문에 죽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노인 공경을 할줄 압니다. 다만 이 게임에서는 노인 공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인 공경이라 이 게임에서는 노인 공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사무라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조준하고 도자기 파편을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녀석에게 조준을 한 다음에 도자기 파편을 던져주세요. 그럼 이 녀석이 제 쪽으로 올 거고, 저쪽 다른 한 명은 결국 경계를 풀고 다시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긴 게요. 저 녀석은 멍청하게 자기 친구가 지금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자기 친구가 이런 식으로 세키로에게 목을 그여 죽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옛날 사무라이들이 다 이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아시나성에는 다름 아닌 여기 족자 같은 게 보이죠? 이 족자의 벽에 한번 붙어줍니다. 이 벽에 주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특정한, 창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뭐, 그림 보관도 돼 있고, 이렇게, 뭐, 도자기나, 뭐, 이런 식, 뭐, 술병,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바로 수족의 위치라는 거죠. 수족은 어딨냐? 바로 이 커다란 상자가 있어요. 이쪽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커다란 상자가 반짝거린다는 것을 대번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오자마자 바로 눈에 띌 겁니다. 요 상자를 열면은 수주옥이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반짝거리면서 나좀 가져가세요 하면서 딱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소가 아시나 밑바닥이에요. 자, 아시나 밑바닥으로 가시다 보면은 독웅덩이로 일단 가주세요.
독웅덩이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의외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월은의 영령 혹은 월은의 사탕을 드셔줍니다. 월은의 영령 및 월은의 사탕을 먹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천천히 이동하세요. 적 얘네들을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시나의 밑바닥 독웅덩이 쪽에는 중간 보스 역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중간 보스를 처치해야만이 이쪽 길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거든요. 자, 일단 저는 중간 보스를 처치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마우스를 살짝만 올려다 보면 여기에 갈고리를 내뿜는 장소가 있어요. 갈고리를 내뿜어서 올라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슬라이딩 한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다음에 벽을 타주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벽을 타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황색하야. 그리고 저쪽 머리 위에 보이죠? 불상 머리 위에도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이게 수주옥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먹지 않아서 오늘 이제 이렇게 먹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알리면서 먹게 되었고요. 이렇게 총세 가지의 수족의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디로 알려드리냐? 바로 히라타 영지와 금강산 성봉사 그리고 수생촌에 위치한 수주옥의 그걸 알려드릴 건데 이 수생촌에만 해도 수주옥이 무려 중간 보스 수생의 린 포함해서 총세 개가 있고요. 아시나미 밑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보스 한 마리, 아까 말했던 그쪽 중간 보스 한 마리와 여기 수족 그리고 또 중간 보스 한 마리가 있어요. 포그맨 도쿠지로 이렇게 이쪽에도 그세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하신 숨겨진 장소는 여기입니다. 숨겨진 장소에 수족만 모아도 중간 보스 수족까지 합치면은 최소 못해도 8전의 염주에서 9전의 염주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10전의 염주까지 모으려면요. 인간 회귀 루트를 타야만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히라타 영지, 금강산 선봉사, 그리고 아시나 밑바닥에 있는 수생촌이라는 곳으로 가서 수주옥을, 위치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